존경하는 1370만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도지사 이재명입니다. 줄곧 우려해왔던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본격화됐습니다.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나들면서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지역사회에서 크고 작은 집단 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물론 대한민국 전체가 코로나 발생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1차, 2차 대유행의 파도를 넘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도민 여러분의 참여와 희생이 있었기에 숱한 고난을 잘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다시 닥쳐온 3차 파도는 오로지 최고 방역 책임자인 저의 책임임을 인정하고 도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코로나19 방역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코로나19와의 싸움은 속도가 생명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보다 빨라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머뭇거리고 시간을 허비한다면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도정 책임자로서 질병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고 더큰 피해와 희생을 막기 위해서 비상하고 강력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한에 부여된 동일한 크기의 책임을 기꺼이 감수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긴급 방역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전시와도 같은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도민 여러분의 너른 이해와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첫째, 12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합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가장 위중한 지역은 수도권이고, 지난 일주일간 전국 확진자의 71%가 수도권에서 발생했습니다. 경기도는 끊이지 않는 사회의 집단 감염의 주된 원인이 사적 모임에 있다고 진단하고, 3단계 거리두기보다 더 강화된 대책을 강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이 단일 생활권이어서 경기도만의 독자 대책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서울시, 인천시와 공동보조를 긴밀히 협의해 왔습니다. 협의 끝에 수도권 공동으로 사적 모임 제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오는 12월 23일 0시부터 1월 3일까지 경기도 내에서는 실내외를 불문하고 5인 이상의 모든 사적 모임이 금지되고 4인까지만 허용된다는 점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회, 송년회, 직장 회식, 집들이 등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공무나 업무상 불가피한 모임, 또 일상적인 가정생활은 제외되고, 불가피성을 감안해서 결혼식과 장례식은 2.5단계 거리두기, 즉 50인까지 허용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서울시, 인천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가 도민들의 삶, 특히 경제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결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감염 확산세를 멈추고 지역 감염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조치가 불가피합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지역 사회에서 사적 모임을 통한 전파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셔서 도민 여러분의 양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둘째, 경기도형 특별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합니다. 병상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확진자 급증으로 병실 입원 대기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입원 대기 중에 위중증으로 악화되거나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기도형 특별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특별생활치료센터는 생활치료센터와 감염병 전담 의료기관의 중간 단계입니다. 생활치료센터의 응급의료 대응 기능을 강화한 생활치료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생활치료센터가 가동되면 응급상황 시에 응급처치는 물론이고 상급의료시설로 후송이 즉시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구축해서 병세가 악화되는 환자에 대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경기도에서는 현재 사용하지 않는 병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시설 개선 등을 거쳐서 이번 주 안에 1호 특별생활치료센터를 개소할 예정입니다. 셋째, 의료인력 긴급동원 행정명령을 준비 중입니다. 3차 대유행 본격화에 따라서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 중증, 기저질환 환자가 급증하면서 의료자원이 점차 고갈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유사한 상황이지만 경기도는 병상 부족보다 의료인력 부족 문제 해결이 더욱더 절실합니다. 이미 여러 중소 민간병원들의 협조로 병상을 늘려가고 있고 경기대 기숙사를 비롯한 생활치료센터용 대형시설 역시 차근차근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의료인력 수급이 병상 확보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인력이 있지만 현장 수요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금은 민간 의료기관의 협조가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종합병원급 의료기관과 의료인력 지원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협의를 통해서 자발적 협조를 이끌어내되 상황이 극박한 경우에는 행정명령을 통한 의료인력 긴급동원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경기도는 늑장 대응보다는 과잉당이 낫다는 신념에 따라서 다소 무리가 따르더라도 도민의 생명과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고 그에 따른 책임은 오롯이 도지사인 제가 지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료인 여러분께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도 최선을 다해 주셨던 것을 압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헌신해 주시도록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넷째, 소방공무원 의료 구급 인력을 코로나19 방역 일선에 투입합니다. 민간 의료 인력과는 별도로 경기도는 간호사 및 응급구조사 자격을 보유한 소방공무원과 교육 대기 중인 예비 소방공무원을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부천 효플러스 요양병원처럼 의료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긴박한 현장에 투입하겠습니다. 1차로 확보된 의료 구급 인력 40명이 12월 23일부터 순차적으로 현장에 배치되고 12월 중에 추가 인력을 발굴해 나갈 것입니다. 물론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응급환자 후송 등으로 의료 구급 소방 공무원의 업무량도 매우 과중되어 있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지금은 의료 인력 한 명 한 명이 소중하고 의료 구급 소방 공무원들은 숙련된 전문 인력이라는 점을 감안했습니다. 아울러 소방서별로 탄력적인 인력 배치를 시행하고 상황에 따라 구급대의 인력 재편성 등을 통해서 본연의 소방 구급 행정도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동안 코로나19 위기와 이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경제 침체가 지속되고 도민들의 피로감이 극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이미 많은 도민들께서 생계 위협을 받고 계시고 지속된 경제 침체 속에서 새롭게 시작된 3차 대유행은 지역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보건 방역에 집중하면서도 동시에 경제 방역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코로나19가 누구보다 영세 소상공인에게 가혹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임대료 강제 감면을 통한 임대인에게 전가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피해는 공동체 모두가 부담할 일이지 이웃에게 전가할 일이 아닙니다. 지금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려면 특정 역량에 대한 선별적 현금 지원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으로 매출 증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가 기여합니다. 따라서 1차 위기와 비교할 수 없는 대규모 3차 대유행에 따른 경제 방역 조치로서 지난 1차 재난지원금을 뛰어넘는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방법은 현금 선별 지급이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소멸성 지역화폐의 보편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현금 선별 지급보다 소멸성 지역화폐 보편 지급이 경제 효과에서 압도적으로 우월하다는 사실은 지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정부의 1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통해서 체감적으로나 통계적으로 확인됐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리는 동시에 우리 경기도로서도 가능한 최선의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 여러분, 지금은 지난 위기를 극복해낸 자부심은 간직하되 더 큰 각오와 결심으로 새로운 도전에 맞서야 합니다.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야말로 3차 대유행을 극복하는 무기이자 비결입니다. 개인 방역 수칙을 비롯한 방역 당국의 방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제3당부드립니다. 경기도는 도민 여러분을 믿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끝까지 부여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